평소보다 썩나라하고 시작. 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올드어김치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. 오늘의 깐댄츠 밀가루 대 쌀. 저는 살찌는 거 좋아해요. 쌀이랑 밀가루랑 하면은 밀가루가 맛있기는 또 훨씬 맛있죠. 아, 근데 쌀도 만만치 않게 살찌거든. 네. 그래? 탄수화물. 탄수화물이잖아. 그럴 거면 막말로 밀가루 먹어야지. 어차피 뭐 먹어든지. 단질 거. 오늘 게임 뭐죠? 영화 명대사 맞지. 아, 게임 주제가 좀 떨어졌어요? 뺑뺑이 돌리는 감이 있네요. 재밌게 하는 건 당신들의 몫이니까. 오, 이거 언제 재미없게 했나? 어, 나 언니. 자, 갑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영화 관상. 이 정도 씩 하는 거.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. 아, 정답! 내 관상이 어떻소? 아, 아픈 거 같은데. 내가 왕이 될 상이요. 정답! 써먹었어. 고맙소. 이 기분이구나. 내 머리 속에 지우. 어, 너무 유명하잖아, 이거. 어, 몰라. 너 이거 지우면 나 죽는다. 정답! 맞아? 아, 그 영화가 뭔지 몰라.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몰라. 어, 바로 키스댄드. 이 새끼 텐션 왜 이렇게 좋아? 바로 키스댄드.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. 어. 최민식. 어. 건데기 많지만 줘라. 뭐라고? 왕건이 많지만 좀 줘라. 장례식장에서 그러다가. 아, 다른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거 혼자 기억하고. 뭔지 근데 모르겠어? 영화 바람. 정답. 니 가시는 때문에 이런 거야. 요 새끼 새끼. 정답. 네이. 나 돌아갈래. 견우야,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봐. 정답. 야, 얘 어떻게 알아? 안 봤다고. 저 명대사 너무 유명하잖아. 안 봤는데. 정재열은 밀가루, 저는 쌀.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첫 번째 음식 뭐예요? 오, 아, 야. 근데 이거는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첫 번째 음식은 내가 밀가루에 쌀이야. 쌀떡볶이 대 밀떡볶이. 떡볶이는 쌀떡볶이가 맛있는 거 아니야? 아니지, 밀떡이 진리야. 쌀떡이 더 비싸지. 잘 안 팔잖아. 맛없으니까 안 파는 거 아니야? 맞아? 원래 수요가 많아 공급이 있는 거야? 이거. 와, 맛있다. 야, 맛있다. 야, 근데 쌀떡이랑 밀떡이랑 구분은 어떻게 해? 쌀떡이 좀 더 쫀득하고 밀떡이 부드러워지. 보통 쌀떡은 좀 두꺼운 거 같아, 이렇게 짧고. 보통 밀떡은 이렇게 가느다라도 길어. 약간 내가 원래 이러거든. 쌀떡은 뭐야? 쌀떡은 알이 커. 밀떡은 알이 작아. 너와 정재현의 차이가 이렇게 여지가 있더라고. 그래, 이렇게 짜리몽땅해. 그 길거든. 짧고 굵고 그리고 얇네. 다음 음식 주세요. 우와. 이거 될 거야? 아니야. 내가 쌀이잖아. 내가 쌀이야? 응. 어. 저번 너무. 와. 와, 미쳤다. 이거 쌀국수죠? 네. 야, 쌀국수가 쌀로 만들어서 쌀국수였어? 쌀로 그럼 이게 면이 아니었어, 이게? 그거는 콩나물이고. 야, 이게 어떻게 쌀로 만드는 거야? 콩나물이라고 그거는. 면 안에 있어. 이건 쌀이야, 이건 뭐야? 아, 그거 고기잖아. 그건 알아, 내가. 한번 더 해본 거야. 이건 뭐야? 알리오 올리오. 와, 너무 맛있겠다. 자, 저부터 한번 먹을게요. 쌀로 만든. 야, 너 이거 뭔지 알리오 올리오? 확 쌀국수를. 자, 먹을게요. 저부터 먹을게요. 한 입만. 벌써 쓴다고? 아,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, 진짜. 잠깐만요. 뭐랑 바꿔야 되는 거지?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. 잠깐만. 기다려봐. 아, 제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아, 나와보세요. 건더기 있잖아요, 마늘. 요거랑 거기 있는 건더기 고기 있잖아요. 아, 진짜 쌍둥이 좀 하지 마. 아, 네. 아, 개수만큼 네 개. 아, 내가 줄게. 내가 개수만큼 줄게. 자, 한 개. 네. 두 개. 아, 이거 너무 작은데. 아! 두 개. 와, 진짜 이 상상 못할 쓰레기입니다. 알리올리오부터 먹어볼게요. 아, 마늘이 네. 생마늘이었어. 와, 우와. 내가 하는 그 쌀국수 맛이 있는데 베트남의 향이 확 나네.
이거 알리오 올리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스타 이렇게 먹는 거 맞잖아. 와 너무 맛있겠다. 너 알잖아. 한 입만 한 입만 안 할래. 음식국 나오면 진짜 빡쳐. 이거 주작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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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리오 올리오. 와 너무 기분 나빠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와 갈릭 스멜. 와 마늘 냄새가 확 나요. 양파? 저는 근데 진짜 이게 더 훨씬 맛있을 것 같아. 너가 이겼어. 저도 맛있는데 저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그러면은 자기 거보다 서울 걸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 알바에서 이긴 사람 한 명만 수저로 먹기. 수저로? 어. 오케이 하나 빼기 하자. 그래 헷갈리니까. 자 가위바위보이요. 하나 빼기 1위요. 뭐? 아 진짜 얘 기습 빼가지고. 자 먹어볼게요. 아, 못 먹으면 땡이다. 어 나 먹지. 어씨 되네. 너무 맛있어. 어? 너무 맛있어. 그 후추와 마늘향 알리오의 그 맛있는 맛 너무 맛있어. 그거 알아? 뭐? 알리오 데리오? 설마 올리오의 데리오는 아니지? 어? 에이! 너가 그럼 여태까지 크리에이터 1년 동안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잖아. 너 그런 쓰레기 새끼는 아니잖아. 그건 뭔데? 어? 뭐야? 알리오 올리오 아니 뭔데? 어?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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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5만 유튜버의 드립은? 알리오 올리오 아닌 거 뭐죠? 아 저 내가 어떻게 알리오. 나 몰릴리오. 알리오 몰릴리오. 나 몰릴리오. 자 가자 다음 음식. 아 나 드립 하다는 줄 알고 쪼그라 심장이 갑자기 여기를 왜 이렇게 만지작거려. 자 그럼 다음 드립 가보자. 다음 음식 주세요. 왜 끝나? 주차를 해보니까 그냥 어거지로 끝났대. 자 이게 내가 봤을 땐 이게 베트남 박항서거든? 내가 봤을 땐 베트남 박항서거든 이게? 야 너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뭐냐 이게?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님이 요즘 얼마나 뭐냐 국기 선양하고 계신데. 나 저거 이건 어떻게 먹냐면은 먹다가 베트남 자 승! 내 승! 미쳤다. 우와. 아 근데 진짜 치즈. 야. 와 진짜 사기다. 일단 누룽지. 누룽지탕 대 그라탕. 와. 아니 그라탕이야. 처음 오늘 음식 와. 이름들이. 그라탕. 진짜 좀 그라탕. 그라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정제열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누룽지탕 괜찮다. 케찹 맛 있죠. 고맛 나요. 이게 그라탕이구나. 저번에 먹었던 그 에그 인 더 헬 있죠? 어 맞네. 그거랑 맛이 비슷해. 에그 인 더 헬이네 딱. 누룽지랑 탕인데 일단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. 채소랑 그 해산물도 들어있고 채소 들어있어. 이건 약간 심심한 거? 삼삼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. 애들 음식이라 그러면 약간 어른 음식 같은 느낌이 싹 나네. 다음 음식 주세요. 돌아온 간식타임. 간식타임. 와. 에그드랍이라고. 와. 이긴 사람이 둘 다 먹을 수 있는 거야? 네. 오졌다.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. 이번 게임은 박명수 명언 게임이에요. 아, 그거 이 친구가 완전 박명수님 그 제자인데 거의. 부모 욕하는 건 참아도? 내 욕하는 건 못 참는다. 아니 이게 박명수 본인 그 자체예요. 명언이라고 할 수 없죠. 그냥 제 인생 3을 인 3번이면? 정답. 보고 된다. 나 몰라! 나 몰랐어! 진짜 이마도 무조건 불러가지고. 아! 아, 그러네! 99%의 재능과? 99%의 백으로 완성된다. 정답! 박명수 그 자체라고! 먹어보겠습니다. 와, 한 입만 지금 쓸걸. 우와. 와! 와! 진짜로 너무 맛있어! 우와! 너 나몰래 또 광고 받았어? 가격도 저렴하다 뭐 이게. 가격이 저렴해? 3,000원대야. 와 엄마. 광고 좀 넣어주세요. 에그드랍에서. 아보카도는 그 와중에 살짝 먹어보는 거 봐봐. 이거는 본연의 맛이에요. 본연의. 와
내가 졌잖아. 진짜 실제로 프랑스 가면 방범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 같아. 흡행이 깬대요 이걸로. 진짜로? 와, 불꽃 크고 아름답다. 왜 웃어? 좋아해. 야! 왜 이렇게 좋아해? 아, 맛있어 보여서. 와, 우와. 보통 떡주면 꿀을 줄 텐데 어쩌 이렇게 떡만 이렇게 본연의 맛. 본연의 맛 그대로 같은 본연의 맛. 야 이거 바로 떡볶이야. 저 찍어 먹어봐. 여기 바로 떡볶이인데? 지금 저 국회 왕이다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오 수학교 봐봐봐. 경기도 시범이도 아 하지 말라. 혹시 더럽다. 양손으로 갑자기 또 경파병 걸어가지고 이빨 안 왔어요? 아프지? 어, 부러졌어. 어, 부러졌어. 아, 이제, 어, 미세먼지가. 코를 닦아.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불을 입에. 난 진짜 제대로 할게. 저희가 음식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저희 다 먹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. 이렇게 해놓고 버리면 장난치는 건데 먹으면 장난이 아니에요. 그치? 오늘 집중은 사실은 미세먼지 집중이었거든요. 여기가 한번 찍어주세요. 뭐 밀이던 쌀이던 맛있다. 저희가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뭘 뭘? 그 박명수 어록을 하셨잖아요. 그럼 공기동 어록을 하나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? 내가 진짜 잘한 건 우리 엄마 아빠 잘.